안녕하세요. 저는 담원 기아의 정글을 맡고 있는 캐니언 김건부라고 합니다. 일단 기세가 좋은 하나 생명을 깎아서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또 2대0으로 좀 이겨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제가 미드를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, 정글은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좀 익숙한 느낌이 있기도 했고, 좀 미드보다 하기 좀 쉬운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좀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라인전 구도에서 모르는 챔피언들, 약간 르블랑, 뭐 요네, 이런 제가 연습 경기나 이런 거에서도 한번 좀 별로 해보지 못한 그런 챔피언들이랑 할때좀 하는 방법을 몰라서 많이 밀렸거든요. 그리고 제가 좀 라인전 이해도가 아직 좀 없기도 하고, 그런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확실히 미드를 하고 정글을 해보니까 미드가 어떤 타이밍 때 불편하고 어떤 타이밍 때좀 봐주면 좋은지, 그런 거를 좀더좀 세밀하게 네, 좀잘네더 도움이 된것 같아요. 그런 걸좀할때 미드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이제 간다면은 그래도 탑이 그래도 좀더 뭐래 좀더 편하다? 네, 미드보다는 좀더 편할 것 같아요. 탑 아이버는 그런데 팀이 좀 많이 불편해할 것 같고, 저는 제가 자신 있는 챔피언들 사일러스 이런 걸로 좀 한타 때 캐리해보고 싶네요.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. 볼리베어 같은 경우는 초반에 팀원들을 좀 도와주고 초중반을 좀 이끌어간 다음에 중후반은 좀 팀원들에게 맡기는 그런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픽대로 하려고 했는데, 초반에 사고가 나서 그걸 수행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, 다음에는 좀더 깔끔하게 하고 싶네요. 생각보다 1대1 교전이 좀 강한 편이고, 그리고 그냥 중후반 기대치가 저는 엄청 높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탑 정글을 돌리면서 상대에게 좀 혼란을 줄 수도 있고, 좀 장점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정글 리신은 이제 저희 미드 탑 챔피언이 어떤지에 따라 좀 엄청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또 리신도 아직까지 스왑이 돼서 3라인 스왑이 된다는 점이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. 2라운드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끝까지 좀 경기력을 올리는 데에만 노력한다면은, 네. 그렇게 노력한다는 가정하에는 좀 생각보다 할 만할 것 같고, 만약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안 하거나 좀 그런다면은 뭐 힘들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이번 패치에 정글이 크게 바뀐 거는 없다고 생각해서, 정글 쪽은 저는, 아, 럼블? 아, 럼블 못 쓴, 럼블을 쓰기 좀 어려워진 건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할게또 많으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, 이제 라이너들이 좀더 패치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일단 피넛 선수가 저는 농심 팀의 좀 핵심 선수이신 것 같아서, 저만 이제 상대보다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? 상대 정글보다 좀 못하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. 솔직히 이번에 무관중이 이제 다음 주부터 돼서 저는 엄청 아쉽기도 하고, 팬분들 항상 직관 와주시거나 이제 응원해 주신 분들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팬분들께 꼭 좋은 경기력, 또 재밌는 경기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